수능완성 4강 3번 문제입니다. 제목이고요. 일단 여기도 중요했던 부분 위주로 한번 쳐볼게요. 여기랑 이 부분이요. 그리고 이 부분이요. 이렇게 한번 봐볼게요. What we find funny. 우리가 재밌다라고 여기는 것은 어디에 의존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가 중요하다.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나라마다 유머 코드가 다르다라는 거죠. 그렇죠? 밑에 보면요. What solicits. solicits는 간청하다라는 뜻이에요. 간청이라는 명사가 되고요. 그래서 the highest respect니까요. 가장 높은 존경심을 바라는 부분이 즉 성스러운 의식이 어디로부터 한 집단으로부터 어느 나라를 얘기하는 거겠죠. 한 나라에서 성스러운 의식이 여겨질 수 있습니다. 우스꽝스럽게 여겨지는 거예요. 근데 누구에 의해서요? 외부로 온 사람들이 바라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우스꽝스러운 거죠. 역시나 유머 코드가 나라마다 다른 거죠. 이건 우스꽝스럽지 않은데도 지금 우스꽝스럽다고 여긴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나라마다 유머 코드가 다르다 쪽으로 이끌고 가야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럼 1번부터 한번 볼게요. 1번 wit 유머죠. 이것도 재치니까요. And wit relation 그 관계네요. 유머와 그 관계 그 personality trait니까 개인 특성이요? 아니죠. 나라마다 다른 거예요. 사람마다 다른 게 아니라요. 2번이요. How to translate 해석하는 방법인데요. 유머를 into another language 다른 언어로 해석하는 방법 나라마다 다른데 어떻게 다른 이제 사람들의 입장을 이해를 하겠어요. 그렇죠? 이거는 해석이 불가능한 거예요. 3번이요. Why? 왜? Exercising. 실행하는 거죠. Your sense of humor. 유머 감각을 실행하는 것이 is important. 중요합니까? 유머 감각의 중요성 얘기하지 않았어요. 나라마다 다르다예요. 4번이요. Laughter. 웃음. A connector. 연결이죠. To people. 사람을 연결시킨대요. From other cultures. 다른 문화로부터 온 사람들 연결시킨다. 아니에요. 마지막까지도 결국 뭐였어요? 나라마다 유머 코드가 다르다였잖아요. 5번 볼까요? Humor appreciation. 유머에 관한 인식, 유머에 대한 생각, 어떻다? Based on, 뭐를 기반으로 한다? Cultural background니까 문화의 배경, 문화적 배경을 기반으로 하는 유머에 대한 인식이요. 5번이죠? 맞습니까? 자, 여기서 이해가 안 된다면 다시 한번 쭉 해석하면서 볼 거예요. 글쓴이가 하고자 하는 말이요. 다시 한번 볼게요. 재밌고 유머스럽고 우스운 우리가 그렇게 여기는 것은 어디서 왔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나라에 따라 다르고요. 그리고 그 나라에서는요. In which country, 그렇죠? 그 나라에서는 even 심지어 which region of a country니까 어느 지역에서 왔는지에 따라도 다르다라는 거죠. 그 지역 안에서는 우리가 자랐고 지금 여기가 하나의 덩어리예요. 어느 나라에서 우리가 자랐고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하는지에 따라서도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다 국가를 나타내는 정체성이죠. 언어든 그 자라난 공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나라에 따라 나라마다 유머 코드가 다르다라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정리한 부분은요. 물론 there is 있대요. 특정 커뮤니티 공동체가 있대요. 연합체가. In 어디 안에서요? What cultures consider comical이니까요. 문화가 우스꽝스럽다라고 생각하는 것에는 공통적인 공동체가 있대요. 하지만 a significant part of the comical and the comedy니까요. 우스꽝스러운 것과 코미디의 중요한 부분은 남아있는데요. 특정 상황에 남아있고요. 그건 문화적 특정 상황에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즉 나라마다 다르다라는 거죠. 이 얘기고요. 한마디로 공통적인 유머 코드는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뭐 웃을 수 있겠죠. 다른 나라에 웃겨서 웃을 수 있고 같이 웃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건 배제하겠다라는 거예요. 벗이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럼 결과적으로 보다 컬처에 국한된다. 나라에 국한된다. 랭귀지에 국한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그러므로 거의 untranslatable 하니까 번역이 불가능하다는 건 유머 코드 이해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다시 말해서라는 건 또 읽을 필요는 사실 없어요.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직접적이지만 복잡한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국가와 유머 감각에 있어서요. 다시 단순하게 정리하면 유머 감각은 국가마다 다르다.
유머 코드가 다르다. 그 다음에요, what we see, 우리가 보는 것이죠, as comical or funny, 우리가 재밌다라고 보는 것은 does not only depend on, 의존할 뿐만 아니라 on us, 우리에게 as unique individuals니까 독특한 개인으로서 의존할 뿐만 아니라 on the contrary, 그 반대로 단지 그렇게 의존할 뿐만 아니라 반대로 유머 코드는 대부분 대체로 의존한대요. 우리의 정체성인데요. 뭐의 정체성이요? Part of a larger social group이니까 얘도 나라로 봐주셔야 돼요. 더 커다란 사회 집단의 일부로서의 정체성에 의존을 한대요. 그러니까 얘도 역시나 글쓴이가 하고자 하는 말은 on the contrary가 있었기 때문에 신경 안 쓰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 그래 개별적으로 유머 코드가 의존할 수 있긴 하겠지만 그 반대로 대부분 국가에 의해서 유머 코드가 의존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주잖아요. For instance, 예를 들어서 아주 성스러운 의식이 즉 뭐예요? Religious rituals니까요. 종교의식이잖아요. 또는 국가적인 행사잖아요. 그것들이 favorite here, 여기서 인기가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런 성스러운 의식이 어떻게 여겨져요? 우스꽝스럽게 여겨지죠? 외부인들에게는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에게는요. embedded이니까 안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비슷한 사회이지만 필수적인 부분에 있어서 다른 구조이죠. 그들 집단의 다른 구조에 속한 사람에게는 또 이것도 의역하면 뭐예요? 외부인에게는이잖아요. 그렇죠? 외부인에게는 우스꽝스럽게 여겨진다. 한마디로 유머 코드가 전혀 달라서 이해할 수 없다. 그 얘기인 거니까 답은 5번이 되어야겠죠. 그렇죠? 그럼 변형 문제 한번 봐드릴게요. 여기도 역시나 빈칸. 결과적으로는 유머 코드는 나라에 따라 다르다. 그게 나타나 있는 게 아까 선생님이 동그라미 쳐준 문화에 따라 다르다. 그죠? 문화에 따라 다르다. 그리고 연결사 부분 잠깐 보면은요. 다시 말하자면 앞에 내용 그대로고요. 예를 들자면 앞에 내용 세부 설명이고요. 그렇죠?